안녕하세요.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곳을 못 잊어서 다시 한번 왔는데요. 물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물론 여기가 강이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단단한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네요. 여기는 원래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데요. 비가 300mm 정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수색보기도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뭐 수색들이 나오니까요. 무주에서만 나오는 그런 뭐 천연기념물 그런 석질도 있고요. 다양한 수색들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 한번 왔던 곳인데요. 여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길래 또 한번 왔어요. 그래서 황호피석을 조금 큰 녀석을 아마 했고요. 또 문양석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작은 호피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예, 나중에 물 빠지고 나면 예, 물 탐색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 여기도 보면 꽃석처럼 보이지만 돌이 파가 나왔습니다. 파가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오석도 많이 나와요. 오석도 많이 나오는데요. 남한강 오석이나 무주 오석이나 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그 수석들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뭐 칠보석까지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곳입니다. 아마 수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우주에 한 번쯤 다녀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제 뭐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번 다녀갔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오후에도 비가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3시부터 많은 비가 또 내린다고 그래요. 이제 뭐 장마철이 됐지 않습니까? 들녘에는 이제 곡식들이 메말라 했었는데 해갈은 다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둥근 모양의 차돌이 보이네요. 어우, 석질이 강한 타락타락 소리 나죠. 네, 그러면 한번 황업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적은 녀석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소품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녀석은 수림석인데요. 수림석인데 여기는 보면 오른쪽에 큰 고목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가지들이 쭉쭉 뻗어 있는 수림석이에요. 지금 여기는 때가 많이 끼었는데요. 수림석 그 형태는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네요. 보면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가을에 단풍이 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인데 돌 생김새도 좋고요. 이렇게 있을 때는 문양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물을 묻혀버리면 깨를 뿌리는 것처럼 깨석처럼 그렇게 보이는 수석이에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상당히 큰 녀석이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돌 생김새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화면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우, 무거워요.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수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끔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추어진 돌이 잘 없어요. 뭐 어느 부분에 깨져 있다든가.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 깨진 데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 또 경이 나고요. 이렇게 살짝 상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아주 괜찮은 녀석이네요. 이렇게 요렇게 딱 세워서 보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습니다. 현재 깨를 무수히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깨석처럼 보이는 그런 수석인데요. 그리고 황호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있는 녀석을 봤습니다. 첫눈에 딱 봤습니다. 첫눈에. 요렇게 보면 이제 무령이 이렇게 나오죠. 무령. 여기 보면 두꺼비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하면 비경바위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물을 묻히면 색깔이 확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정말 멋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밑바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바탕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최고 큰 녀석을 한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큰 호피색도 봤지만, 색깔이 아주 멋있습니다. 수마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자색은 아니고요. 다른 색깔, 청색, 노란색, 흰색,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 무령으로 여기가 두꺼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눈. 두꺼비가 먹이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또 꽃석이 나오죠. 꽃석, 비경바위. 이렇게 보면 비경바위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봐도 화려한 비경바위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 무령으로 봐도 되고,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즐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살짝 눕히면서 보면 두꺼비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두꺼비 형태가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조금 큰 녀석을 본 듯합니다. 또 나중에, 글쎄요, 나중에 또더 좋은 호피색을 또 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큰 호피색 보기도 정말 힘듭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이 모습도 좋고요. 이 모습도 좋고, 이렇게 입속으로 세워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에는 홍석처럼 생긴 수석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요. 홍석. 석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요. 대한민국에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찍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홍석처럼 보이죠? 밝아야 되는데, 조금 약합니다. 색이 조금 약해요. 이게
청석이 이렇게 보이네요. 청석인데, 아, 청석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만 입석으로 보면 어떨까요? 입석으로 보도 입석으로 보면 되기는 되는데, 아, 여기가 아깝게도 파가 났습니다. 파가 났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마를 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상경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상경이 왼쪽으로 너무 가 있죠. 중간점이 이렇게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치석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청석인데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오, 아, 이런, 아, 수석도 있네요. 저기에 뭔가 보이는데요. 아, 이런 수석도 이렇게 있네요. 모양이 잘 들어있긴 한데, 돌이 여기 옛날에 깨졌나봐요. 이렇게. 저는 그래요. 탐색지에 나오면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탁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양석이 있네요. 한번 끊어서 볼까요? 아, 이게 문양석이 이렇게 있네요. 아, 이중석이네, 이중석. 여기 청석하고 섞였습니다. 아, 이, 특이한 돌이네, 또. 여기는 청석이죠, 청석.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청석인데, 여기는 다른 돌이에요. 아, 이것도 뭔가 매력이 있는데요. 겹산. 오, 좋아요. 아, 이것으로, 아, 이 녀석도 마음에 드네요. 양각입니다, 양각.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겹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여기 겹산으로 둘러져 있죠. 오, 모양이 너무 화려합니다. 아우, 좋아요. 이중석에 한번 씻고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분명히 청석입니다. 청석이에 이중석이에요, 이중석. 아, 보기 검은 색깔인데요, 이게. 물때가 끼어 있습니다. 오우, 손바닥이야. 좀 씻으면 무늬가 엄청 화려할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청원석이죠? 청원석에 이중석입니다, 이중석에. 문양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면, 위에 꼭대기 쪽에 보면 청석이죠? 내려올수록,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석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석질로. 어우, 양각에다가 아주 멋있습니다. 뚜렷하게. 아, 이거는 뭐,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겹산이 뚜렷하게 이렇게 포가시 표시가 나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자대에 이렇게 딱 올리면 뭐 딱 서는 돌이에요. 이렇게 아주 멋있죠. 어우, 화려합니다. 오늘도 좋은 수석을 또 봤네요. 아, 이것도 습질이 강한 돌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호피석을 뭐 호피석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근데 저는, 아, 이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양각에. 어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멋있죠? 아, 이것도 매력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 오늘따라 문양석이 유난히 잘 보이네요. 어떡하죠? 아우, 좀 더 찾아보고
좋은 수색이 나오면 또 예쁜 모습, 정겨운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